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. 여당이 상시청문회법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. 일본 함정들이 우길 승천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했습니다. 신현주의 1분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.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, 우간다, 케냐 3국 정상을 만난 뒤 곧바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계획이며 다음 달 5일 귀국합니다. 새누리당은 상시청문회법 위헌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입법권 과잉으로 다른 헌법기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.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6개국 합동 군사훈련에 일본 함정들이 우길 승천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해 논란입니다.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만큼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만 군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신현주의 1분입니다.